한산했던 2021년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내년 양계 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와 굵직한 행정 성과 등을 돌아봤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남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청년기업가와 귀농인들이 공공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습니다. 여수의 한 장애인협회장이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취업시켜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 협회장은 얼마 전 폐연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보수 공세가 진행되고 있는 국보재 304호 여수 진남관의 모습이 최초 공개됐습니다. 디지털로 공개된 진남관은 현재 40%의 공정률로 공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전수검사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최근 목욕탕발 연쇄 감염 발생지인 여수 국동 지역의 경우 관련 확진자가 30여 명에 달한다며 이 일대 모든 지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이전 바이러스보다 2배 이상 빨라 다음 달에는 전남에서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서너 시간 만에 오미크론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이달 안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다음 달 중순 1인당 20만 원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긴급 브리핑을 통해 연말 연시 긴급 이동 멈춤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한다며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시민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여수에 주소를 둔 시민과 외국인 등록을 마친 다문화 가족 등 28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총 569억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추경안 편성 시기 등을 감안해 다음 달 20일을 전후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1년 올 한 해를 돌아보는 보도기획, 오늘은 첫 순서로 정치와 행정 분야를 정리합니다. 올해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같은 큰 성과도 있었지만 동시에 더 많은 과제를 확인하는 한 해였습니다. 내년 양내 선거를 앞두고 정치와 행정은 같은 지향점을 향하면서도 서로 삐걱대는 모습도 보여 지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가장 큰 정치 이슈는 국회 문턱에서 수없이 좌절했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쾌거였습니다. 정치권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후속 조치에 매달려야 할 행정 현안이 생겼습니다.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들을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였는데요.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려면 정치와 행정이 공동으로 좀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수에서는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확정과 세계 선박남해 국제행사 승인도 큰 성과였지만 COP28 유치 무산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경도개발과 시청사 통합, 현충탑과 미술관 건립 같은 지역 현안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정원박람회 특별법 제정으로 순천의 미래 청사진이 제시됐고 공공 데이터 센터 유치와 스카이큐브 인수 등이 두드러졌지만 쓰레기 매립장이나 연양뜰 개발, 순천만 가든마켓 등 미해결 과제들로 성과는 빛이 바랬습니다. 또 취임 초기부터 법정을 오가는 시장의 모습은 순천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을 높였습니다. 현직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은 건강 악화, 불출마 선언까지 추진력 없는 부시장 체제가 길었던 광양시도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도림미술관 개관과 기업 투자 유치, 광양항 제2의 도약 준비라는 성과는 정치와 행정이 함께 이끌어낸 작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고흥에서는 전국적으로 눈길을 끌었던 민주당 군수 후보 경선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와 부작용으로 인해 무소속 현직 군수를 자극하기는커녕 민주당 대사면 전국과 맞물려 어정쩡한 분위기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고흥에서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절반의 성공을 거두며 내년 5월 2차 발사를 앞두고 있고
항공 우주 관련 산업과 기관 유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사실상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2021년, 크고 작은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한 해였다면 새해엔 여순특별법과 박람회장 사후 활용, 기후위기 대응과 국제행사 유치 등 지역 간의 소통이 화두로 던져졌습니다. 대기 오염에 대한 문제랄지, 뭐 관련된 교통의 문제랄지, 문화의 문제랄지, 또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서로 인구 빼가기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멈추고 광역 행정 협의회를 좀 만들어서.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기 힘든 지역의 특성상 내년 초 양대 선거를 앞둔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정치력과 행정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협력과 협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교육청이 2022년 전남교육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장서공 전남교육감은 오늘 전남교육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학교 감염 최저 수준, 농산어촌 유학 등 올해 전남교육의 성과를 소개했으며 코로나19로 누적된 학업 결손 회복과 미래형 교육시설 구축 등 신년 교육 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또 청소년 노동 인권 산업 안전 교육을 강화해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로부터 연간 수억 원의 지원을 받는 한 장애인협회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협회 회장은 얼마 전 회원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해서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모 장애인단체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A씨는 지난 10월 말 일방적인 파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성실 근무 등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회장 황모 씨가 단체 후원금 통장에 들어온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것에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A씨에 따르면 황 씨는 활동보조사 B씨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며 그동안 수차례 돈을 인출해 갔습니다. 후원금에서 개인 통장으로 한 달에 뭐 400이 됐든 100이 됐든 나가니까 아마 시청에 해명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더니 그거에 노발대발 이제. A씨는 또 황 회장이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주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회장 황 씨의 활동보조사 B씨가 지난 2019년 11월 4천만 원의 후원금을 단체에 기탁했는데 사실 이 후원금은 B씨의 지인인 C씨가 채용 청탁금으로 지불한 돈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입수한 B씨의 통장 거래 내용에는 C씨가 4천여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C씨는 B씨에게 돈을 입금하고 한 달 뒤 이 단체 자립지원센터에 취업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센터에 후원을 하고 싶어서 C씨에게 빌린 돈일 뿐이라며 자세한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취업한 C씨는 근속연수를 채우지도 않았는데 1년 만에 팀장급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C씨의 취업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는데 여수시는 올해 초 점검을 나와 급여만 환수해갔을 뿐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점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여표를 보더니 1월달, 2월달 팀장급여를 가자 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환수 조치가 들어갔죠. 그거 급여표만 보고 갔죠, 그 직원은. 이런 가운데 회장 황모 씨는 지난 16일 같은 단체 여성 회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황 씨는 성추행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며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말 저는 하루 종일 그런 일을 하도 안 했어요. 회장을 어떻게 하든지 꺾어 내려야 되겠다. 그 목적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자격 무효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여수시는 최근 황 회장의 1심 선고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건 사실이라며 조사를 진행해 처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면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보 제304호 여수 진남관의 모습이 디지털로 최초 공개됐습니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는 지난 5월부터 진남관과 전라좌수 형성의 디지털 3차원 몰입형 인터페이스 복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40%의 공정률이 진행된 1단계 모습을 오늘 최초 공개했습니다.
연구소는 2022년에 진남관과 전라좌수영송 부속 건물 83채 보원 사업이 최종 완료될 경우 3차원으로 구현된 건물에 애니메이션을 접목해 여수 시립박물관에 몰입형 미디어 아트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순천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10헥타르가 불에 탄 가운데 당국이 원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산림청 등은 오늘 헬기와 인력을 투입해 산불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 순찰을 진행한 결과 산불이 재발할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림 당국은 통계적으로 입산자의 실화나 소각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까지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5분쯤 여수시 오림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70대 남성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택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뿌리 전남에서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전남의 청년과 농민, 이주 여성을 공동선대위원장에 포진시켰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58만 명, 민주당의 안방 호남, 호남에서도 최다 당원이 몰려있는 전남에서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을 서삼석, 김원희 의원 등 국회의원 9명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민주정부 사기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청년 기업가와 활동가, 베트남 이주 여성, 귀농인 등을 대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민주정부 4기 역시 전남의 압도적 지지로 뒷받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선대위에 합류해 구심점도 두터워졌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식 팬클럽 국민승리 2022도 전남 선대위 출범식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우리 전남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표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건 70여일. 대선 이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민주당 전남 선대위의 향후 활동은 어느 때보다 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 강한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영상권으로 오르면서 추위가 덜했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은 하루 종일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전남 서부와 광주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하권 수준을 유지하겠는데요. 여수가 1에서 8도, 순천이 영하 1에서 9도, 광양은 0에서 9도, 고흥은 영하 2에서 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1에서 8도, 목포는 2에서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권에 머물면서 쌀쌀하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올라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 밭을 직접 일구고 씨를 뿌려 울금 등 농산물을 키웠는데요. 수확한 농산물을 팔아서 모은 수입금을 전액 기부하기로 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텃밭에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진도 아리랑을 부르며 흙 속에서 노란 울금을 캡니다. 정교 학생이 34명인 진도 서초등학교에선
학생들이 직접 농산물을 기릅니다. 장소는 교정 한켠에 마련된 텃밭. 진도 특산물인 울금과 배추, 대파 등을 기르며 생태 체험학습을 하는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기른 농산물을 수확한 학생들은 즐거움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4월 초에 친구들이랑 심었는데 이렇게 자랄 줄 몰라서 놀랐고요. 다음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뽑아보니 재밌었어요. 구사리 손으로 키운 울금만 올해 모두 200여 킬로그램. 학생들은 직접 동네에 나가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기른 울금을 방앗간에서 빻아가지고 교육청이랑 군청 앞에서 팔았는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위주로 해서 생태환경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뜻깊게 그 금액을 쓸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요즘 학생들은 직접 기른 농산물을 판매한 수익금 100여만 원을 연말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권호봉 시장 외 직원 일동 611만 원, 여수시 충덕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일동 81만 5,170원, 여수시 쌍봉동 32통장 조숙자 외 주민 일동 50만 8,900원, 주은 금호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50만 원, 신동아 파밀리의 통장단 40만 원, 광양시 중친초 병설유치원 리틀진이들 43명 30만 원, 여수시 안데르센 어린이집 교직원 및 원아 일동 28만 2천 원, 순천시 황전면 비촌마을 주민 일동 20만 2천 원, 여수시 쌍봉동 60통장 이영미외 주민 일동 20만 원, 여수시 여서동 경남 2단지 아파트 주민 일동 20만 원, 여수시 월호동 통장협의회 일동 20만 원, 바르게 살기 운동 여수시 협의회 3일동 위원회 회원 일동 20만 원, 여수시 쌍봉동 53통장 15만 원, 월산 경로당 노인 회원 일동 15만 원, 여수시 월호동 3통 주민 일동 15만 원, 광양시 옥룡면 유정 식육식당 지경수 10만 원, 여수시 쌍봉동 57통장 김현정 외 주민 일동 10만 원, 55통장 배정숙 외 주민 일동 10만 원, 37통장 김요공 외 주민 일동 10만 원, 54통장 서행남로의 주민 일동 10만 원, 월양 경로당 노인 회원 일동 10만 원, 여수시 쌍봉동 23통장 김영자 외 주민 일동 10만 원, 38통장 유영자 외 주민 일동 10만 원, 58통장 최미숙 외 주민 일동 10만 원, 63통장 임상빈 외 주민 일동 10만 원, 59통장 정미옥 외 주민 일동 10만 원, 여수시 월호동 4통 주민 일동 10만 원, 순천시 황전면 본항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여수지 돌산읍 우두리 배초마을 주민 일동 5만 원, 여수시 쌍봉동 61통장 김수정 외 주민 일동 5만 원, 6통장 이상숙 외 주민 일동 5만 원, 여수지 충무동 주민자치위원 김정환 5만 원, 순천시 황전면 용암마을 주민 일동 5만 원, 자은마을 주민 일동 3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브라질 출신의 특급 외인 발로텔리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2021시즌 전남 드래곤즈에 영입된 발로텔리가 이번에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22시즌에 전남의 K리그 1 승격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선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남의 공격수 발로텔리는 뛰어난 스피드와 골 결정력을 가지고 있으며 2021 리그에서 31경기에 출전해 11골 3개 도움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여수시가 추진해온 한국화학연구원 지역조직 설치가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됐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여수국가산단을 지원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분원 유치에 성공했으며 산단 내 삼동지구에 563억 원을 투자해 화학 분야로는 국내 유일의 R&D 실증 조직인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 등을 오는 2026년까지 건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